제가 아직도 선생님 약간 발음 새고 약간 말이 느린 건제 어,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혀가 회복이 덜 됐어요 선생님 그래서 아직도 말이 조금 느리고 발음이 샐수 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강의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즐겁게 진행을 해 볼게요 어 타로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깊이 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건 타로의 체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냐 카드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메이저 아르카나 22장이 보이는데요. 이 22장은 이렇게 체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어떤 체계냐? 숫자 1부터 숫자 9까지 쭉 놓은 거예요. 보시면, 보시면은요. 이제 9번 은둔자가 보이고 18번, 18번의 1 더하기 8은 9죠. 18번 달 카드가 보여요. 아, 보시면 은둔자의 얼굴이 달카드의 얼굴 속에 비치죠. 비치죠, 선생님. 그리고 이 갇혀있는 별이 마치 얼굴과 하나 되어서 달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확실한 것은 이 얼굴이 바로 달카드로 와 있는데 이건 숫자 9번과 18번이 같은 카드라 그런 거죠. 구도의 단계만 다를 뿐 맥락상 하나의 카드입니다. 그러면 수비학적으로만 이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보시면 어, 죽음 카드 뒤에 달의 탑이 보인다 그죠? 여기 어때요? 달 카드에 관문 탑이 보이죠. 또 은둔자는 설산 그 자체를 말해요. 눈이 덮인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쌓여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내면 세계예요. 이건 게이트 키퍼 같은 의미예요. 게이트는 관문이고 키퍼는 지킴이라는 의미죠. 킵은 지키다는 거고, 이하를 뭐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관문에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가는 관문을 지키는 여자 사제인데, 이 사람은 이미 무의식 깊, 깊숙이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내면 깊숙이죠. 그래서 그 내면 깊숙이의 경치에서 이제 다시 아이가 알을 깨고 나오죠. 알을 깨고 나와요, 선생님. 어, 또 하나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숫자 8번은 어때요? 숫자 8은 옆으로 눕힌 듯한 메비우스의 띠가 보이고요. 이 메비우스의 띠는 또 이렇게 1번과 8번에 보여요. 어, 1번에서는 봉을 한쪽만 들고 있지만 월드에서는 두쪽 다 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차크라의 개념에서는 고차원적인 우주 에너지 7, 8 차크라를 말하고 여기는 바로 악마 카드와 같은 어~ (1차원적인) 에너지 육체적이고 구속적이고 세속적인 에너지를 말해요 그것은 다스려지고 있죠 여인에 의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이 여인 옆에 있는 산등성이는 바로 절제 카드에서도 왼쪽에 산으로 가는 길목이 보이죠 이 길목과 가문은 마치 달 카드에도 어, 의식 잠재의식 모의식 각각 연두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경계는 불분명하고 꼬불꼬불 꼬불 길이 보이는데 여기도 뒤로 꼬불꼬불 꼬불 또 길이 보이죠. 죽음 카드에서는 더 이상 이쪽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스틱스 강처럼 강만 보일 뿐이지. 그런데 절제 카드와 달 카드에는 길이 보여요, 선생님. 그러한 차이가 또 있겠죠. 8번 힘 카드에서는 여인이 허리를 굽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인이 허리를 굽히고요. 다만 두 손을 정신이 현실을 다스리는데 썩고 있다면 여기는 양팔을 벌려서 본인이 가진 것을 내어다 주죠. 메비우스의 띠는 명료한 어, 팔각이죠,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별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숫자팔 메비우스의 띠는 바로 북두칠성, 북극성을 의미해요. 북두의 칠성이고요, 그리고 북극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연계해 볼 수가 있어요. 어, 전차카드에서도 마찬가지, 셋의 구도인데 여기도 셋의 구도가 보이고요. 다만 왕관이 날아가죠. 그리고 여기에는 묶여져서 앞을 향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구속에서 풀려나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이렇게 각자가, 스피크스 각자가 앞을 보는데 여기서 어때요? 이렇게 보면서 방향이 정확히 같죠, 선생님.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버스 한번 보실게요. 러버스는 숫자 6번인데 어, 나체의 남녀가 보이고요. 천사가 보이고 어, 같은 원리에서요. 악마로 바뀌고 머리 위에서는요. 축복 대신 오망성이 보여요. 염소의 얼굴을 한 악마로 바뀌고요. 그리고 남녀가 같이 나체인데 자유에 기반한 어, 자유의지에 의한 사랑과 진실된 소통이라면 악마 카드는 자유의지가 아니고요. 음, 목에새 사슬로 구속되어 있죠. 러버스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다. 이렇게 말한 설명은 선생님 잘못된 설명이고요. 러버스는 선악과를 먹기 전 그리고 명확하게 수비학적으로 6번인 어, 전환 카드에서 밝은 면, 어두운 면, 다크사이드로 전환되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일체화됐죠 꼬리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고 이제 하나 됐죠 뒤에 나무로 묘사되죠 이제 생명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몸과 하나 돼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둠으로 세속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교황은 어때요 선생님. 교황 카드를 보면 마찬가지로 또 아래 두 명이 있는데 여기는 두 개의 컵을 조율하죠. 교황이 그래서 하늘과 하늘은 이제 교황은 종교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죠. 신의 섭리 그리고 땅이라는 사제들 인간 세상의 전하는 세상 죄송해요 세상의 전하는 중재의 대표자죠. 그래서 14번인 템퍼런스 어, 조화 카드가 이렇게. 두 컵을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선생님. 자,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들었어요.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들었어요. 자, 사각형은요, 지독한 현실이에요. 바뀌지 않고 보수적이고, 어, 땅과 같기 때문에. 숫자 4번은 누구예요, 선생님? 황제죠. 이 황제 안에 삼각형이 들었어요. 숫자 3번은 누구예요, 선생님? 여왕지자 보시면 열쇠가 교차하고요, 장미가 그려진 어, 사제 그리고 추기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백합이 그려졌어요. 즉그두 컵을 왔다 갔다하면서 조율하죠. 그래서 항상 누구 하나가 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배려하면서 조율해서 가기 때문에 먼 길이다, 장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역시 물 속에 담근 발, 그다음에 돌 위에 올린 발이에요. 어때요, 선생님? 돌 왕자 위에 앉은 황제, 그리고 물은 바로 물줄기를 상징하는 여황제를 말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물이 여사제의 여성성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과 돌 위에 앉았다는 건 황제예요, 선생님. 그래서 어, 여성성과 남성성의 조화, 그 다음에 정반대의 만남, 조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는 손은, 어, 지금은 카드들이 정말로 선생님 연계되어 있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시다 보니 제가 연계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시간이에요. 교육은 강의에서 합니다. 자, 황제 카드 한번 볼게요, 선생님. 황제의 사각도르자. 자, 여왕제는 쿠션 이에 앉았는데, 황제는, 어, 도르이자 위에 철왕자라고 하자 우리 왕자 의 게임에서 철왕자라고 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굉장히 딱딱하고 불편한 어, 본인 왕자 위에 앉았고 양 자리에요 선생님 투쟁이죠 그 양이 굉장히 순해 보이는데요 선생님 사실 숫양은 제가 옛날에 해외 생활을 좀 해서 아는데 정말 싸납습니다 무서워요 선생님 들이 받치면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양은 기본적으로 본인을 보호하고 방어하는데 만약에 이 방어가 공격을 통해 방어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숫양, 숫, 숫양이 돌변해요. 그래서 숫양이 그려져 있죠 뿔이 있는. 음,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듯 보여도 타인이 공격하면 들이 받을 수 있는 강력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어요. 돌의자인데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그만의 성향을 말하기도 해요. 두, 뒤에도 어, 이건 화성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화성에서 온 남자죠. 그래서 화성 화성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온통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거 어,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주황행성 화성이죠. 근데 비너스 금성은 어때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고 좀 화려하게 꾸몄죠. 그래서 앞으로 디테일 비너스라고 하기도 해요. 미를 중시하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졌어요. 이런 다른 성향을 가진 이들을 서로 맞춰 가고 조율하고 있죠. 조율하고 있죠, 선생님. 그래서 5번과 14번이 하나의 카드고요. 그러면 이런 돌 왕좌에 앉아 있는 이런 딱딱하게 안에는 갑옷을 입은 이 황제는 역시, 황제가 같이 갑옷을 입고요. 해골로 바뀐 채 백마 위에 앉아 있어요, 선생님. 백마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사각에 하얀 장미, 백장미가 그려진 검은 깃발이 보이죠. 역시 사각과 같아요. 철갑옷이 보이고요. 그리고 사각이 보이죠. 근데 어때요? 황제는 왕관이 나가 떨어졌는데 교황은 앞에서 마주하죠. 그리고 태양이 보이고 달의 관문이 보이는데요. 어, 여기서 되게 쓰러, 희한한 게 쓰러진 세 사람이 다시 황제 남자, 그다음에 어, 천녀 여자 그리고 아이로 쓰러진 자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참 신기하게 물론 같은 의미는 완전히 어, 아닌데요. 참 신기하게. 천사가 또 위에서 나타나요. 근교환 카드 죄송해요. 교황 카드가 또 14번이랑 같은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흰 옷을 안에 입었고 붉은색 로브죠. 붉은 날개이고 흰 옷을 입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붉은색 흰색이 또 여기 보이죠. 참 신기해요,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교차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어... 역시 여기에도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선생님. 어, 또 달의 탑 관문, 양쪽 관문 너머에 태양빛이 보이는데 또 여기서 달 카드 다음 카드가 바로 태양 카드예요. 지금은 단절된 듯 보이나 반드시 달의 불분명한 어둠 다음에 태양의 모든 것이 환히 밝히는 분명함이 따라온다는 지혜와 진리를 보여주고 있죠, 선생님. 또 18, 19 다음에 20번까지도 연계가 되어 있죠, 되어 있죠, 선생님.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은 결국 달과 태양 그리고 심판의 부활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어요. 참 신묘한 타로 카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때 (3번) 여왕제는 (1더기) 남자가 발산 사정을 하고 (2번) 여자가 받아들여서 (3번) 여왕제가 잉태를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새로운 것을 잉태 즉 만들어낼 수 있고 모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메테르 땅의 곡식들이 풍요롭고 음, 풍성하게 자라고 있고 주변 환경도 여유롭죠 선생님 무언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숫자 (3번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여왕제는 임신 그리고 임태를 어, 의미해요 근데 남자가 발산을 하고 여자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3번) 여왕제다 이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요 마찬가지로 (12번도) 1 더하기 (2는) (2는) (3이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숫자 (3번이) 연계되죠 그러면 선생님 여왕제랑 어, 매달린 사람은 너무 다르게 보이는데 어떻게 연기하시나요? 하신다면 숫자 3번은 12번 1 더하기 2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마법사와 여사제가 만난 거예요. 여황제의 풍요로움과 어, 생명력이죠. 예, 생명, 생명, 그다음에 창조력이라고 불리는데, 이 현실은 뒤에 그대로 있어요. t 자 어, 생명력의 t 자나부 모양으로 그대로 이 현실은 자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매달린 남자인데, 매달린 사람이 어떻게 알수 있냐면, 위는 마법사예요. 아래는 여사제죠. 선생님, 위와 아래에 근데 이제 하체로 가버렸죠. 뒤집혀서 묶였으니까요. 제 위는 마법사인데, 아래는 여사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음, 손을 뒤로 한다는 건 손이 곧 의도거든요. 그리고 상체가 곧 타로에서는 의지와 움직임이에요. 의지, 기획인 거죠. 그런데 어, 만약에 위가 빨간색이었으면 마법사처럼 적극 기획하고 움직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위에 본인이 의도하는 바와 기획하고 움직 움직임을 말하는 상체가 여사제 파란색이 오고요. 그리고 손을 뒤로 숨겨요. 그러면 여사제는요. 안으로 파고드는 에너지 그리고 깊이 있는 에너지예요. 깊이감이죠. 자 하체는 어때요? 하체는 어때요? 마법사의 로브 붉은색을 닮았는데 어, 하체는 열정이 그대로 마법사의 열정이 그대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요. 뭐 시름시름 의지가 없고 우울증 그 다음에 나태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분명히. 속과 그 기반에는 마법사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뿜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구태여 본인이 손을 뒤로 하고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본인이 의, 어, 기획하고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들을 깊이 있게 품어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어, 사실 이 성향이 생각보다는 움직이자,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거라면 아이 성향은 더 고민하고 생각을 깊이하는 에너지죠. 그래서 어, 무언가 적극 만들어낼 때가 아니고 지금은 깊이감을 가지고 보완을 하고 내가 좀더 저희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뭐 행맨이 나왔다 그러면 키워드로 배우면 어때요? 선생님 정말 제가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 컨디션 다른 수업들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텐션을 자랑하는데 제가 근래 며칠 강의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아 제이슨 많이 피곤한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제가 이 혀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까지 부어서 통증이 있어요. 선생님 말할 때 그러니 말을 조심해서 하다 보니 조금 어, 어 발음이 조금 떨어져요.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천천히 말하니까 더 좋은 분들도 그 계실 것 같고요. 쌤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감을 늦춰가고 말할 때 조금 더 수강생 선생님을 배려하라는 삶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선생님 늘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맨 카드 매달린 사람이라는 것은 방금 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에 품은 열정은 있으나. 어, 쌤의 강의 어떤 열정, 화 빨리 움직이고 싶어, 이런 건 있으나, 품어가고 깊이감, 조금, 어, 때로는 말이 느리고, 좀, 고심의 흔적이 보이지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시간. 조금 더, 어, 현명하고, 나은 결론을 위해, 본인이 스스로, 뒤로, 뒤집혀서, 어, 원래라면 선생님 마법사가 우선되고, 여사제가, 하체로 가야 돼요. 근데 색깔도 아래 위로 바뀐 거예요. 그 이유는요. 어, 마법사는 양의 기운. 마법살 때 하죠. 하늘의 기운, 남자의 기운, 남성성인데요. 이 남성성이라 하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성은 곧 하늘을 향하죠. 그래서 위로 붉은색이 가고 여사제는 속으로 품고 어, 물의 여성 물은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상체를 파란색으로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체가 위로 어, 올라가고 붉은색이 위로 가고 어, 상체인 푸른색이 아래로 오다 보니 필연적으로 뒤집혀진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더 깊이감을 가져가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간만의 그 시간에서만 올수 있는 통찰을 얻었죠. 이 사람이 선생이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셀프 고문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편안하고, 오히려 분명하고, 명료해 보여요. 묶여 있음에도, 왜 그래요? 선생님, 움직일 수 있지만,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모두를 위한 길, 혹은 어, 좀더 깊이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저씨는 항상 저에게 12번 행맨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또 매달린 사람이야 말씀을 해주셔서, <laughs> 그렇게 이해해요. 저는 그래. 당신은 마법사지만 마법사, 마구마구 당신의 에너지를 나에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속에 담고 마법사는 표현하는 표출하는 에너지야 남자로서.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속에 담고 그러니까 당신이 어른이구나. 그래 나보다 어른이구나. 그런 걸 어,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여황제가 참 12번 행맨으로 같은 카드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원리를 방금 파악했다 그저좀더 자세한 건 강의에서 봐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 진짜 이거 들으시고 저한테 좀 일대일도 듣고 다 들으신 분들은 또 한번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어, 통찰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건데 정말 저한테서 이 타로에 대해서 내가 10년 했는데도 처음 들었다 이런 분들도 참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오늘 이야기들이 좀 전율이 일어, 일어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자, 21번 월드 카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 숫자 3이죠. 여기서는 봉을 하나만 드는 미완성인데 하늘의 의도를 땅으로 즉 머릿속에 있는 정신에 있는 것을 하늘은 정신이에요. 이거 참 어려운데요. 저희 강의 들으면 명쾌합니다. 자, 정신인데 정신에 있는 것을 땅으로 현실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강의로서 풀어내는 거 그게 곧 퍼포먼스고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기획과 정신 은 아이디어로 있는 걸 현실로 보여주고 어, 뿜어내는 에너지죠. 그러니 전형적으로 유튜버 강사 드러내는 직업, 본인 아이디어를 표출하는 직업인 거죠. 월드는 어때요? 양손 모두 봉을 들죠. 그리고 아래 위로 메비우스의 띠가 보여요, 선생님. 어, 또 여기는 여인을 휘감은 화관이 또 어, 주, 여인의 주변을 요, 휘감고 있고요. 다만 차이는 어, 이렇게 보라색 로브로 바뀌었다 그죠? 선생님 이렇게 휘감은 게 보라색 로브로 바뀌고 또이게 초록은 주변의 월계수로 바뀌고 또메비우스의띠가 아래위로 즉 의식과 무의식 모두에 우주의 힘이 도사린다 그리고 아래와 위 모두 봉을 든 것으로 바뀌었죠 여자로 보이는데요 이건 남 여가 흔히들 합체되었다고 봐요 왜냐면 남자의 남자라고 말씀드렸던 1번 카드의 메비우스의띠 그리고 어, 여인의 여성성으로 그 남성을 다스리죠 남성성을 즉 남성성 여성성 여인의 지혜 또 남성의 지혜 모두 아우르면서 의식과 모의식 모두를 말해요 선생님 그래서 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 음양이에요 여자와 남자 모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보라색인데 빨주노초파남보 차크라의 개념에서 하는데요. 좀 오늘 거 원래 어려워요. 선생님 당황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해요. 차크라는 빨간색이 가장 어, 근본이에요. 가장 아래에 오는 물라다라, 즉 세속을 의미해요. 우리가 선생님 회음부라고 하죠. 성기 아래쪽, 이제 엉덩이 그 치골 쪽인데 다 그것은 사실은 가장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욕구 피의 욕구기 때문에 빨간색이에요. 자, 휘감은 건 보라색이죠. 우주적인 의미를 말해요. 가장 정신적인 색깔이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7, 그리고 어, 남녀는 모두 다 있는 음량이 합쳐진 거예요. 합쳐졌죠. 음량이, 그리고 또 빨간색과 보라색 사이에 초록색도 보인다 그죠 가슴 바로 정중앙이에요 머리끝이 보라색이고 이제 엉덩이 쪽이 아래쪽 치골 회음부 쪽이 음, 빨간색인데 가슴은 초록색 아나타 차크라거든요 그래서 어, 중앙은 아나타 차크라의 색깔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심과 공감이죠 즉, 가슴이 주요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주변에 (4원소) 보여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 공부 중이던 사원소가 얼굴을 들이밀며 완성되었다는 걸 말하죠. 그러면 음양과 음양의 이치가 하나 되고, 어, 사원소는 동양의 오행이라고 했어요. 자, 메이저와 마이너가 다 만났고, 어, 음양과 오행이 다 만났으니 음양오행 우주의 합일이죠. 즉, 완성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서양에서는 완성 카드를 마지막에 뒀는데 동양의 주역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으로 끝나요. 63번이 오히려 완성이고요 64번은 미완성이에요. 선생님, 왜 그래요? 완성하고 다시 그 알을 깨고 나온 새 출발이죠.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완성뿐만이 아니고 그 너머의 영역을 왔다갔다 왔다갔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것이 곧 운명이다 (63번과) (64번) (64번은) 완성해서 (64번은) 미완성으로 갑니다 다시 (0번) 새 출발로 가는 것을 동양에서 말을 했고 서양은 마치 완성이라는 듯하지만 제가 또이 완성이 일면 (78장이라는) 보이는 세계가 완성이고 2 2이라는 제3의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세상이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즉 타로는 완성으로 끝나지만 이걸 완전한 완성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적인 세계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에고 자 어떠한 판단도 없는 것이 바로 그 무한한 영적 세계예요 이렇게 하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바로 색즉시공 0이여 선생님 색즉시공 공즉시색 불교에서 말하는 (63번) 완성 (64번) 미완성을 말해요 선생님 이번 강의 (20대나) 초보자에겐 어려워요 제이쌤의 어떤 굉장히 쉽고 명쾌하고 선생님 나 그런 철학적인 거 지금 안 배우면 안돼 선생님 나 그냥 현업에서 터클래스 가고 싶은데 거, 그것만 조지는 강의 듣게 해주면 안돼 이런 마음이시면 단언컨대 우리 상담업계에서 가장 토클래스를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하이엔드 클래스를 수강하세요. 그 강의는 결코 어렵지 않고 정말 명쾌하고 재밌고 교체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약 (50시간) 정도의 강의니 하이엔드를 들으시고요. 선생님, 난 그냥은 못 하겠다. 어,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 철학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선생님과 함께면, 함께 손잡고 공부해 가는 방향이면, 더 좋겠다 하시는 거면, 또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그리고, 요렇게 하고 조금 이번으로 시간이 길어지니 넘어와 볼게요, 선생님. 여사제는 어때요? 자, B와 J라는, 어, 흑백이죠. 그리고, 어, 기둥 사이에 여인이 앉아있고, 뒤에 장막이 보여요. 여기는 어때요 선생님? 기둥이 보이고 역시 뒤에 장막이 보이죠. 그러니까 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문을 지키는 게이트키퍼 의 역할을 하는 자인데 지혜를 지키는 자이고요 인간 세상의 법 규율 사회와 시스템을 지키는 존재예요 선생님. 그래서 여자는요. 마치 바보, 아, 마법사 카드처럼 위와 아래를 향하면서 아, 위에는 칼이고요. 아래로 향하는 건 저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어, 칼이라는 건 분명하고 명료한 판단이고 정신이거든요. 그런 분명하고 명료한 판단을 통해 어, 이건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이에요. 자, 땅을 가리키는데 땅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명하고 명료한 판단을 통해 우리 현실의 공정함이죠. 뿌린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결론을 내겠다 하는 게 정의카드의 법이에요. 그래서 법카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냉정하고 어, 재고 따지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 이혼할 때도 단골 카드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 쌤 강의는 항상 제가 중간 중간에 어필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적 없었어요. 뭐 강의를 제가 큰돈 받고 할 때도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세일즈를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선생님 유일하게 강의를 보고 그렇게 많이들 찾아주셨으니 중간 중간에 제가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셀프 홍보를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희 강의만큼 임상에 그렇게 척척척 들어맞는 어, 내용들을 찝어주는 곳은 없어요. 아, 반려견은 이럴 때 이런 카드들로 나옵니다. 삼각관계는 이런 카드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의들보다도 제가 자신 있는 건 철학적이고 딥해요, 깊이가 있는데 또 어떤 강의들보다도 임상과 우리 현업에서 모르면은 선생님 리딩 못하는 그런 완전 현업식의 어, 임상 지식을 싹 정리해드려요. 참제 어, 스스로도 우리 선생님들께 자세히 가르쳐드리면서 보탬이 되는 것에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이제 우리 첫 케이스가 법적인 소송을 하는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정의 카드가 떡하니 나타났죠. 여사제와 교황의 차이는요. 교황은 어, 신의 세계를 인간의 세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요. 회색 회색으로 기둥이 표현되잖아요. 이제 흑백이 아니고 회색이에요. 선생님 제가 시간에 바기에서도 엄청 재밌고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죠. 그래서 붉은색 로브를 입어요. 이건 인간 세상의 원리에서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번 여사제는 정말 제이 쌤을 예로 들게요 나쁜 말로 깨끗한 깨끗한 척, 고상한 척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 성량이 1 십중팔구는 여사제가 나온대요. 뽑아 보시면. 근데 참 이해하는 게 여사제나 정의 카드나 이렇게 뭐 혼전 순결부터 가치관을 의미하고요. 정의롭다. 그 다음에 굉장히 현명하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좀 나쁘게 꼬우면요. 정말 나쁘게 꼬우면.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겁내한다는 의미거든요. 인간 세상과의 타협이 없는 존재예요, 선생님. 인간 세상에 법을 정확 전하기 위해 교황처럼 종교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본인 가치관이 죄송해요, 본인 가치관이 엄청나게 강한 존재들이죠. 왜 그래요, 선생님? 본인의 신념을 지키는 거거든요, 또 일종의. 교황은 본인의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전달하는 존재예요. 그것을 위해 인간 세상을 이해하기를 마다하지 마다하지 않고 또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지는 게 아니고 중립이에요. 회색이죠. 흑백은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카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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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오르니까 지켜 아니면 너 법적으로 어, 절차를 밟게 될 거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굉장히 내면적이고 영적인 정신적인 의미로 갖추는 거고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의미로 갖추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에서 현실적인 어, 세상으로 그 뜻이 내려오는 건데요 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죠 마지막 심판 그래서 관을 열고 부활하기 때문에 흔히들 재회 카드다 그리고 어떤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것이 결론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이게 모두 (18) (19) (20번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13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3명이) 죽는데 여기서 (3명이) 부활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자 너무 어렵게 가니까요 선생님 마지막 (1번을) 하고 아 타로카드가 이렇게 뭔가 정확히 알순 없지만 (제26) 얘기를 들어보니 심려하구나 굉장히 깊이가 있겠구나 뭐 키워드가 전부가 아니었겠구나 이런 약간의 두려움이 오신다면 지금 잘 오고 계신 겁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흔히 제가 좀 우려되는 게 낯설고 좀 복잡하면 우리 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회원가입이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눌러서 로그인하게 하면 회원가입이 바로, 바로 되는데도 어렵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심리적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 낯선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 저항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저항감이 없다면 눌러 보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저항감이 심리적 장벽이 높은 거예요. 심리적 장벽이 그런데 그런 심리적 장벽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 않는 존재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 쉽게 배우고 쉽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보예요. 필터링 없이 쉽게 영적인 어, 직관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보가 직관적이다 하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어, 굉장히 내면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걸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거치는 거죠. 본인의 어떤 생각 사고 이래야 될 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 이 타로 너무 어려운데, 버거운데, 이게 굉장히 두렵고, 그러면 거부반응이 거부 일어나실 거예요. 분명히 거부반응이 바보가 아니라서 그렇죠. 선생님, 항상 바보처럼. 열려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해요. 와 설레는데 설렘이 좀 필요해요. 이걸 다 어떻게 배우지가 아니고, 아 만약 나의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의 운명이 허락한다면 내가 꾸준히 가다 보면 타로의 깊이가 생기고 열려 있다 보면 언젠가는 완성할 것이니 이렇게 열려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해요, 선생님. 태양 카드 뭐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그리고 마법사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사원소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데 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 주변에 사원소가 보이고요, 선생님. 그리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보이는데 테이블 위에 사원소가 보이는데 주변에 사원소의 상징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백합과 장미가 보이는데 역시 어 이렇게 음양이 보이고. 역시 백색과 붉은색 보이고 또 백색과 붉은색, 백색과 붉은색, 사원소 보이고요 선생님 이 어, 원형 보이고 또 여기도 원형이죠 선생님 그리고 메비우스의 티도 풀면은 원형이에요 결국에는 숫자 1이라는 거예요 가장 태초의 출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태양계의 시작은 항상 태양으로부터 쭉 뻗어져 나가죠 가장 강력한 근원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근원을 의미하는 양으로 뻗어져 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역시. 마법사 카드도 뻗어져 나가는 양의 기운이죠. 음,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고요. 또 마이너 아르카나는 또 다르냐. 또 엄청나게 얼마나 연계가 되어 있겠어요, 선생님. 참이 설명의 여정이 참 길지만요. 음, 내가 너무 어려워도 한번큰 틀에서 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구나를 한번 보고 한 장씩 깊이 게 배워가는 것과 아, 그렇지 않고 바보는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배우면 돼요. 이렇게 적용하세요 하고 그냥 듣는 거와 달라져요. 다음 시간에 우리 내부 수강생만을 위해서 마이너 아르카나 한번 또 연계를 쭉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자세히 진행을 해볼게요. <목소리>